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7월 23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명백히 당의 기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에 매우 유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당원 단계에 따라서 윤리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전 보좌관들과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왈 공천의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국토위원장 문제와 내년도 공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왜 영향이 없냐고 하더군요. 나는 사퇴할 수 없다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눌러 앉으시겠다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겁박인가요? 협박인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요 정도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원만하게 이끌어 처리하기는커녕 반민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그 압박수단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한 행위가 오히려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30% 여성 공천 강제조항으로 의무조항으로 하겠다고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까? 원내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당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명호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아주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